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버터플라이 하우스라는 곳에서 화보 촬영을 하는데 총세 컨셉의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청순한 룩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먼저 집에서 청순한 룩을 하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샵에서 메이크업 점점 세게 수정하면서 좀 걸크러쉬 같은 센 무드의 화보 촬영도 해보고 할 건데 먼저 지금 할 거는 오랜만에 아이라인 없이 심플하게 갈 거예요. 먼저 렌즈는 렌즈랑 데일리 룩 원데이 그레이 이걸 착용해 줬고요. 지금 선크림까지 바르고 왔으니까 베이스를 빨리 깔아줘 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페탈 아이보리 컬러를 발라줄게요. 17호 정도의 컬러인데 저한테 생각보다는 살짝 어둡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발랐었는데 그때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어둡지만 예쁜 피부 표현을 위해 먼저 이 파운데이션을 깔아줄 거예요. 스펀지는 디어달리아 물먹인 스펀지예요.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났다가 조금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에 왕 여드름이 났어요. 왜 촬영날마다 이렇게 눈에 띄는 트러블이 날까요? 너무 속상해요, 정말. 물론 보정을 해주시겠지만 보정하기 전에도 좀 예뻐야지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보정을 하면 할수록 부자연스러운 게 커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트러블 하나쯤이야.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피부톤이 너무 내추럴해져서 아쉬우니까 나스 컨실러 샹티로 조금 하이라이팅도 주면서 잡티랑 얼굴 어두운 부분을 조금 커버해주고 갈게요. 얼굴빛이 화사해지고 있죠? 역시 컨실러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얼굴이 완전 도자기가 돼버렸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많이 두드려줘서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이제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먼저 잡아볼게요. 브러쉬는 페리페라 조각 브러쉬. 이거랑 세트예요. 먼저 콧대부터 만들어줄게요. 처음에는 좀 청순하고 내추럴한 무드니까 쉐딩도 막 그렇게 빡세게 잡아주지 않고 설렁설렁하게 입술이 조금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림자를 강조시켜줄 거예요. 얼굴 외곽도 잡아줄게요. 얼굴이 좀 밝아졌으니까 얼굴이 밝을수록 더 사진이나 영상에 넙대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여백이 최대한 없어 보이게 음영을 잘 넣어줘야 돼요. 뭔가 얼굴이 확 작아져 보이지 않아요? 음영이 싹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데도 저는 가끔 이렇게 할 때마다 뭔가 신기해요. 그리고 오늘은 촬영 끝나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서 친구 생일파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아주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돼야 돼요. 스튜디오 가서 또 메이크업 수정을 할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겨드랑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팔을 이렇게 못 움직이겠어. 부담스러운 룩이네요, 오늘 약간. 오늘 페리페라 신제품을 사용해 줄 거라서 다른 제품들도 페리페라 거를 많이 들고 왔어요, 일부러. 아이브로우도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컬러.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한동안 살짝 뜸했다가 오늘 마침 페리페라의 날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눈썹은 그냥 좀 완만하게 제 눈썹 쉐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브라운 아이브로우를 많이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눈썹이랑 좀 따로 노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 미세하게 뭔가 달라요. 아니, 요 페리페라 브로우 이것도 제 최애 브로우 중에 하나예요, 진짜. 눈썹은 이렇게 다 그려줬고요. 다음은 아까 말했던 페리페라 신상. 가장 최근에 나왔던 라인인데 이게 페리페라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심플레인 컬렉션인데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케이스에서부터 심플한 무드가 돋보이는데요. 발색이 맑고 깔끔하게 올라와서 청순하고 맑은 무드에 딱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심플레인 컬렉션에 네일도 있는데요. 컬러들이 너무 예쁘죠?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텁텁하거나 가루날림 적은 고운 텍스처로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좋은 은은한 발색의 팔레트예요. 베이스 포인트 컬러부터 글리터까지 톤온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만 차례대로 바르면 되니까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저는 쿨톤에게 찰떡인 2호 워시드 모브를 사용해 줄게요. 먼저 뮤티드 코튼 컬러로 눈두덩이랑 언더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맑은 느낌이 나도록 너무 진해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페이디드 무드 컬러로 핑크빛 음영감을 살짝 더 줄게요. 음영 컬러를 발라도 발색이 조금 맑다 보니까 계속 은은하게 깔려서 계속 덧발라줘도 다크한 느낌이 잘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초보자분들이 음영 넣기 좋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퍼플빛이 들어간 모브 어센츄럴 컬러로 눈끝과 언더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삼각존 위주로 발라준 후에
잔량을 앞으로 조금만 가져와 줄 거예요. 오늘은 청초한 느낌이더라도 뭔가 좀 살짝 뭐 나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미세하게 퇴폐적인 느낌도 주면서 살짝 이런 느낌을 줄 거라. 음영감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음영감이 있어야 사진이 더잘 나오기도 하고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핑키쉬한 쉬머펄 글리밍 세팅으로 애교살을 강조해주고 바블러스 오브제로 눈두덩이 가운데와 애교살 가운데 위주로 발라줄게요. 핑크, 실버, 퍼플, 블루가 들어가 있는 오팔 글리터예요. 그리고 퍼플기가 도는 블랙 브라운 컬러인 어니븐 쉐이프로 아이라이너 대신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랑 다르게 눈이 확 또렷해지긴 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줘 볼게요. 오늘도 역시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눈썹이 더 평소보다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언더까지 찝어주고 나서 바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쓸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스카라라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되게 깔끔하게 표현돼서 사진 찍는 날 사용하기 진짜 좋거든요. 나도 모르게 딱 손이 가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널 쓰면 실패할 일은 없겠다.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애교살을 강조해줘야죠, 또. 아까 썼던 쉐딩으로 눈 밑에 그림자를 넣어줘요. 뿅! 하고 생겼죠? 눈이 갑자기 왕방울만해졌어요. 이게 애교살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립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 립도 페리페라 심플레인 블러 틴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페리페라가 틴트 맛집이잖아요, 여러분. 틴트가 나오자마자 맨날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 심플레인 워터 블러 틴트는 총 5가지로 누디한 코랄빛이 1호 베일드 코랄, 맑고 화사한 핑크 무드의 2호 리넨핑크, 오묘한 핑크 모브 컬러의 3호 컴피 모브, 따뜻한 장밋빛의 핑크 한 방울이 들어간 4호 디퓨즈 로즈, 진한 레드 컬러가 차가운 물로 씻겨진 체리레드 컬러의 5호 워시드 레드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2호 리넨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맑고 화사한 빛의 밝은 컬러 핑크 틴트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색감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촉촉한 워터 틴트 제형인데 부드럽게 발리면서 마무리는 매트하게 마무리돼요. 제형이 아주 얇게 밀착돼서 묻어남이 적고 답답한 느낌도 적어요. 그리고 파우더리한 제형이 아니라서 텁텁한 느낌이 적고 맑게 물든 느낌이 나요. 입술 속이 얇게 비치는 시스루빛이라서 덧바를수록 진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번 얇게 바를 때랑 덧바를 때랑 색감이 조금 달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방금 발랐던 2호랑 쿨톤 꿀조합인 워시드 레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체리레드 컬러인데 이렇게 2호랑 같이 발라주니까 여리여리하고 화사한 컬러가 섞이면서 되게 조화로워진 것 같아요. 딱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컬러가 됐죠. 블러립 좋아하시는 쿨톤 분들은 딱이 조화 꼭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죠? 저도 요 근래에 이 조합으로 계속 많이 바르고 다녔거든요, 평소에. 그만큼 저도 아주 반해버린 제형과 컬러예요. 그리고 이 틴트를 치크에 블러셔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발랐던 컬러 그대로 볼에 얹어볼게요. 아까 처음 발랐던 2호 컬러부터 볼에 톡톡톡톡 얹고 빨리 마를 수 있으니까 톡톡 얹자마자 바로 블렌딩. 이걸 이렇게 오래 놔두면 블렌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로 픽싱이 되다 보니까 블렌딩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5호로도 똑같이 이건 조금 더 적은 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치크까지 다 발라서 살짝 뿔그리한 화사함을 더 줬는데요. 이제 머리까지 조금 완성해서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유행하는 머리를 해줘 갖고 왔습니다. 느낌 괜찮나요? 이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마무리하는 김에 정말 마무리로 아까 미처 하지 못했던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갈 건데요. 안 까먹고 가서 참만 다행이죠?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으로 윤곽을 좀더 뽀용뽀용하게 살려줄게요. 끝이랑 콧대랑 앞볼 볼륨도 살려줘야죠. 인중 입술 위에랑 이마까지 해주면 끝!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보 첫 번째 룩인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 힘을 살짝 빼주고 치크랑 립에 생기를 더해줘서 청순하면서 러블리한 무드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번에 장원영님 메이크업 했을 때 오늘 메이크업이 완전 레전드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오늘 메이크업도 나름 좀 다른 분위기지만 레전드 찍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빨리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짐을 챙기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